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거라며 국민의 삶을 지킬 방법을 정치권이 찾아달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내용 김영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아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도 전달됐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가졌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여야 합의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재논의 결정 이후엔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견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당선인은 혹시 오늘 좀 부탁할 게 어떤 말씀이세요? 뭐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용산에서 업무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인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선 임시로 사용할 새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의 집이라는 뜻의 피플스 하우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청와대와 북악산 등산로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는 대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